유튜버 진자림 씨가 결국 탕후루 가게 개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자림 씨는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가게를 개업한다고 예고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진 씨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게를 창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에 대해 고민하지 못했다며 기존 가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것도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는데요. 이어 그는 저의 탕후루 가게는 오픈을 일단 중지할 예정이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가게를 오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판매 품목을 숨기고 부동산 계약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사장님의 영업을 망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